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혼자 브이앱 켜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어디예요? 저 지금 회사요. 지금 몇 시죠? 밥 먹었나요? 지금 회사요. 아, 저희 스케줄 끝나고 지금 와서 멤버들은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아, 먹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꼭 챙겨 드세요. 저는 먹었어요. 저는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 하지 마요. 곤니치와. 뭐 하고 있었어요? 저희 스케줄 끝나고 이제 와서 멤버들은 연습하고 있고 저는 에이틴이 만나러 왔어요. 저희 뭐 먹었을까요? 그건 비밀이에요. 근데 엄청 맛있는 거 먹었어요. 어제 혹시 공원 편지 읽으셨나요? 제가 점심 먹고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진짜 그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편지를 써서 올려야겠다고 이렇게 제가 또 주조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제가 브이앱 킨 이유가 저희가 이제 막방 활동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점이나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그런 질문들로 여러분이랑 대화하려고 켜봤어요. 다른 멤버들은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우영이 왔어요. 형, 내가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내 핸드폰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성화에 깜짝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왔어? 그래서 아, 이형 어딨냐? 이러고 내가 또 4층에 왔죠. 우리가 오늘 할게 뭐냐면 그 뭐지? 앉아요. 나 앞에서 그냥 얼굴만 비출게요. 뭐 하고 있냐면 그 우리가 데뷔 막방이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팬 에이티니 분들이 궁금했던 점 그런 것들 이제 질문 받으려고 했어요. 너무 혼자 하고 있었어요? 성황 이거 겉도 귀엽지 않나요? 전또 안달 처럼 잘 막방 It's beautiful life 날 신부? It's beautiful life 너의 곁에 있을게 오케이 강아지 같아. 어 맞아 강아지 같아 푸들 끼쟁이 우영이. 아,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아, 저희가 리허설 할때 저희가 데뷔가 처음이다 보니까 무대 쓸때 인이어랑 마이크가 막 고정을 안 하다 보니까 리허설 할때막 빠지는 거예요. 표정 어때요?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허둥지둥 끼는 거 그때 제일 당황했었어요. 완전 귀여워요. 고마워요. 목요일부터 시험인데 집중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데뷔하고 제일 기분 좋았던 날. 데뷔하고 제일 기분 좋았던 날 아무래도 저는 쇼케이스 저희 데뷔 쇼케이스 끝나고 그때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진짜 하루 종일 숙소에서 텐션 완전 올라가가지고 다음날 음반 가야 되는데 거의 잠안 자고 갔어요. 아, 맞아. 그때 밤새 갔죠. 저희. 성화 뭐 마셨고 물이에요, 물. 따뜻한 물. 댓글이 너무 빨라. 활동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 뭐예요? 우영 혹시 활동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 있어요? 네, 살찐 겁니다. 저희 에이티니가 이제 항상 저희의 밥을
걱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걱정과 다르게 너무 잘 먹어서 이 목폴라만 입었다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냐. 오늘도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이제 체중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 있어? 저는 글쎄요. 색은 상관없고 탈색? 형 염색 한 번 안 해봤잖아요. 네, 저 탈색 염색은 해봤고 탈색은 한 번 안 해봤지. 저 염색을 해서 와서 저희 작정명 리얼리 작정명 ATZ 할 때 처음 해봤어요.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든 저의 사진 보셨나요? 레전드. 그때 정말 머리가 머리색 진했을 때인데 또 거기 제가 찍은 바로 그 아래가 사하라 사막입니다. 네. 거기서 해적응을 쳤죠. 네. 앞으로 그게 또 아직 보여드리지 않는 사진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 보고 진짜 네. 레전드 사진이라고 진짜 막 무릎 탁탁 치면서 이거 대박이라고 언제 올릴 거냐고. 저희 혹시 데뷔 활동하면서 막 더 궁금했던 거 없었어요? 아 데뷔하고 제일 좋았던 순간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쇼케이스 하고 아, 쇼케이스? 우영이는? 저는 저도 아마도 쇼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맨날 너무 다 좋아가지고 딱히 꼽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활동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거? 힘들었던 거? 아무래도 잠 못 자는 거? 딱히 근데 힘들지가 않았어. 진짜 난 뮤직비디오 찍는 게 힘들었어. 아 그거 맞아. 그때는 좀 힘들었어. 근데 저희가 활동하면서 되게 힘들 거라고 되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물론 에이틴이 덕분에 안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인지 진짜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대기실에서 주로 뭐 했어요? 저희 오늘도 대기실 영상 나가지 않았나요? 저희 그러고 놀아요. 진짜 딱 그 모습 그대로예요. 조금 더 정신없다고 보면 돼요. 이번에 약간 좀 아쉬운 게 우리 윤호가 먹는 거밖에 안 나가고 하필 먹는 거 같아요. 윤호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 또 편집을 또 근데 타이밍이 또 그렇게 돼갖고 잠 오는 거 어떻게 깼어요? 잠 오는 거? 전 형, 저는 식곤증이 엄청 심했거든요. 맞아 지금도 약간 좀 있잖아요 저. 약간 있는데 옛날에 엄청 심했거든요. 많이 고쳐졌어. 바로 잤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오히려 졸릴 것 같은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저희 근데 아무래도 리허설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공연 이렇게 세 번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딱히 중간에 막 졸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는 것마다 최근 들어서 맞아 생방송 하게 되면서 하는 것마다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인지 하는 중간엔 피곤하지 않은데 이제 끝나고 숙소 갈 때 그때 조금 피곤했던 거? 형 사투리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사투리는 그런 거 못 한다고 시키지 마라 얘. 형은 지금 뭐 마셔요? 물 마신다 물 따뜻한 물 에이틴이랑 같이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콘서트요. 콘서트 단독 콘서트 맞아. 그리고 저희가 진짜 여러 번 언급했지만 바이킹 우리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오케이 형 하고 있어요.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다녀와. 숙소에서는 뭐예요? 아 저희 활동할 때 숙소에서는 거의 씻고 화장 지우는 거에 혈안돼서 화장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산이 같은 경우는 쓱 나와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리고 그대로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요. 아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감기로 고생했는데 지금은 다 나았어요.
아프지 마요. 대기실에서 잠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예요? 아, 저희 팀에 그 잠꾼이 한 명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민기. 민기가 잠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내일 시험인데 공부하라고 해주세요. 그럼 끄고 바로 공부하러 갈게요. 공부하러 가세요. 열심히 해요. 입술에 뭐 발랐어? 어, 립밤 발랐어요. 아, 앞머리 내리면 안 돼요. 아, 제가 머리가 지금 꽤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앞머리를 내리면 아마 여러분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살짝 갈랐습니다. 아, 그때 그 더쇼에서 저희 고향 얘기하면서 사투리 썼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지금도 말하면서 사투리 쓰고 있다는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되지? 나름 서울말을 쓴다고 했는데 아닌가요? 성화야 넘나 배고파. 밥 챙겨 드세요. 지금 거의 8시 되지 않았나요? 밥 챙겨 드세요. 더 늦기 전에. 활동 끝나고 멤버들이랑 제일 하고 싶은 거. 아, 멤버들이랑 제일 하고 싶은 거. 저희, 저는 요즘 영화관에 가보고 싶어요. 영화관 가서 심야 영화 보는 거. 조조 영화도 괜찮고 심야 영화 보는 거. 성화 살 빠졌어. 저 지금 쪄가지고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숙소에서 음식을 가장 잘해주는 멤버는 누구예요? 아, 저희가 주로 시켜 먹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우영이랑 저랑 그나마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종호랑 저랑 우영이랑 숙소에서 쉬는 날에 그 스테이크를 사와가지고 마트에서 장보고 그때 한번 난리쳐서 먹고 그 뒤로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도 밥 거르지 마요 부탁이에요. 아, 밥 너무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저희는. 걱정하지 마요. 멤버들이랑 여행 간다면 어디 가고 싶어? 아, 저는 요즘 들어 일본에 가서 민기가 하도 온천 온천 하니까 온천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천도 가보고 싶고 좀 거기서 힐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님 저녁 추천해주세요. 저녁이요? 닭볶음탕 어떠신가요? 닭볶음탕. 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산이의 귀여운 곳은? 산이의 귀여운 곳? 산이가 웃을 때 보조개가 있어요. 전 안 되네. 아무튼 보조개가 있는데 그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힘들 때 들을 만한 노래? 저는 요즘 엑소 선배님의 Fall Life라는 노래를 듣고 있어요. 뭔가 되게 로맨틱하고 겨울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숙소에서 제일 시끄러운 멤버. 하, 이거는 우위를 가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시끄럽고. 아니, 저는 멤버들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영이? 우영이가 또 부지런해서 워낙 잘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아, 날씨가 정말 춥다고 따뜻한 옷 입으시라고. 저 오늘은 되게 따뜻하게 입었어요. 보이시나요 털? 여러분도 따뜻하게 챙겨 입으세요.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예요? 아, 아직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에이틴이랑 꼭 같이 보내고 싶어요. 성화 패딩 다섯 개 입고 다녀. 패딩 다섯 개 그만큼 따뜻하게 입고 다닐게요. 멤버 중에 잠버릇이 특이한 멤버 있나요? 아, 한번 종우가 옹알이를 한 적 있어요. 막 약간 귀엽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귀여워가지고 종우야 학교 가야 돼 하고 깨워준 적이 있었었어요. 아, 지방 사람인데 서울로 이사 와서 사투리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고쳐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굳이 뽑자면 주변에 서울 친구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가 홍중이를 만나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저렇게 이쁘게 말을 하는 되게 이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쟤는 진짜 대박이다 이러고 약간 홍중이 말투를 따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네. 자기 전에 어떤 노래가 제일 듣기 좋아요? 아, 자기 전에 그 10cm 선배님의 굿나잇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부터 잠이 올 수 있는데 활동하면서 옷 입었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옷. 아, 질문 진짜 어렵다. 활동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다 예뻐서 매일 전신샷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진짜 너무 예뻐서 뽑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성화보다 형 같은 멤버 있어요? 저보다 형 같은 멤버? 가끔 저는 종호가 물론 저희한테 너무 귀여운 막내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고민 같은 거 있을 때도 종호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렇게 뭔가 조언 같은 거 해줄 때 종호가 약간 듬직하더라고요. 서울 추운가요? 에이티니가 있어서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성화 오빠는 깐머리가 좋아요? 덮은 머리가 좋아요? 저요? 글쎄요, 저는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숙소 룸메이트? 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저랑 홍중이랑 이제 안방을 쓰고 있고 그 안방에 민기랑 종호 쓰고 있고요. 그리고 거실 옆에 산이랑 윤호 쓰고 있고 그 옆에 여상이랑 우영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나요? 저희 연습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지금 살짝 배불러서 지금은 뭐 음식 먹고 싶지 않아요. 아, 제가 윙크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댓글에 윙크해주세요가 있어서 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성화 오빠처럼 이쁜 말만 골라 할 수 있어요? 글쎄요. 편지 언제 읽어요? 맨날 읽어요? 저희 멤버들 거의 컴퓨터 앞에 연습실 오면 거의 하는 게 공홈 켜가지고 하루 시작을 에이티니의 편지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틈날 때마다 자주 읽는 것 같아요. 아, 저 시험 8일 남았어요. 시험인 분들이 많네요. 기말고사 시기가니까요. 화이팅입니다. 성화는 공포 영화 잘 봐요? 저 막 잘 보진 않는데 좋아해요. 그러니까 같이 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막 같이 놀래고
그런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컨셉에 제일 어울렸던 멤버 있어요? 이거는 다 물론 잘 어울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민기가 머리에 그 이런 액세서리 달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머리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에이티즈 맏형으로서 힘든 거 있어요? 아, 글쎄요. 저희 멤버들이 너무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의 고민은 크게 없지만 제가 아무래도 맏형이다 보니까 그런 거 뭔가 기준치를 높게 잡아서 홍중이랑 좀 참아야 할 때 저희도 좀 그러고 싶은데 이제 참아야 할 때 그때는 조금 그래도 맏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다른 동생들이 너무 잘 챙겨주고 잘 따라줘서 그렇게 힘든 부담 같은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이브 자주 해줘요. 보고 싶어서 백덤블리그 기세. 알았어. 저희가 최대한 자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에이티즈에서 맷집이지? 저희는 서로 때리질 않아서. 옷 귀엽다. 고마워요. 옷 오늘. 옷 이렇게 보이시나요? 엄청 따뜻해요. 크리스마스 노래 불러줄래? 크리스마스 아까 말씀드렸던 엑소 선배님의 불러드릴까요? 오빠 서클 렌즈 스스로 낄 수 있나요? 아, 저 잘 끼죠. 되게 잘 끼죠. 윤호가 렌즈를 혼자서 못 껴요. 그래서 이렇게 렌즈 껴주려면 세 명이 붙어서 눈 잡아주고 이렇게 탁탁 넣어주고 뮤비 때 그랬었어요. 오늘 렌즈 아니요 오늘 렌즈 안 꼈어요. 밀당하지. 아 죄송해요. 불러드릴게요. 오늘 너를 꼭 안고 Keeping you my heart and soul. 넌 삶의 전부야 for life. 됐나요? 노래 불러줘. 아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늘 생일이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생일 축하드려요. 착착착착. 오빠 랩 또 한 소절. 랩은 안 돼요. 에이티즈 노래 중에 최애곡 있어요? 저는 From이 제 최애곡입니다. 성화랑 민기랑 둘이 하는 브이앱도 보고 싶어요. 아, 저도 아 재밌겠다. 민기가 진행 너무 잘해서. 오빠가 생각하는 최고의 음색왕은 저희 에이티즈 음색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이 목소리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 에이티즈에서 강심장이랑 겁쟁이는 누구야? 강심장은 윤호가 진짜 강심장이고 겁쟁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기. 민기야 미안해.
데뷔 뭐, 아 성화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하나요? 저는 아무래도 무대를 할 때 이번 활동을 하면서 무대를 할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매 무대마다 뭔가 되게 긴장하고 그랬던 게 그 무대가 너무 소중하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설레고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에이티즈 덕에 나 항상 행복해. 고마워요. 저희도 에이티니 덕분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오케이 오늘 바꾼다. 무대할 때 말고 저는 에이티니 만났을 때 제일 행복해요. 성화 오빠 애교 해줘. 애교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꽃받침에 이어서 밀고 있는 있어요. 바로 볼 부위에요. 멤버들이 보면 올라오겠지? 미안해. 성화야 뒤에 뭔가가 있는데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좀 겁쟁이라. 손아트 해줘요. 고양 틴트 뭐 발? 아, 전 틴트는 평상시에는 안 발라요. 마카오 다 같이 가서 번지 점프 어때요? 아 그때는 여상이랑 저랑 종호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아 뒤에 누구 있다고 장난치지 마요. 무서워요. 데뷔해줘서 고마워. 저희 에이티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첫인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 멤버가 있나요? 아 이거 저번에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는데 제가 산이를 처음 제가 댄스 레슨을 먼저 받고 있었어요. 근데 산이가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딱 들어왔는데 저를 딱 보고는 혹시 지방 사람입니까? 이러길래 아 네 이랬더니 반갑습니다 하면서 악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되게 얘는 뭐지? 이랬던 게 기억났었어요.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저는 다 잘 먹습니다. 아, 저녁 먹었어요?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지방 사람끼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촉. 아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기 전에 회사 분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다라고 산이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았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 댓글이 빨라서. 좋아하는? 아 성화야 오이 잘 먹니? 네 저 저번에 저희가 스테이크를 먹었다 했잖아요. 스테이크 먹었을 때 그 오이를 사서 남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심심해서 된장에 오이 찍어 먹었어요. 시금치 잘 먹니? 시금치도 잘 먹어요.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예능 있나요? 아, 저희는 이번에 작정명 ATG를 했잖아요. 그들에서 저희끼리의 뭔가 또 그런 예능을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하트가 하나, 둘, 100만 개인가? 어, 감사드립니다. 하트 100만 개. 오케이. 아, ATG. 아, 활동 외에 이루고 싶은 거 있어요? 활동 외에 우영이는 요즘 그 카메라 영상 편집하는 거에 빠졌고요. 종우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저는 아, 옷 같은 거, 홍중이가 옷 같은 거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도 옷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질문 아, 다 읽어야 돼. 오빠 놀이기구 잘 타요? 저요? 어, 재밌게 타는 것 같아요. 아, 트로이시반 노래 중 하나 추천해주세요. 그 옛날에 제가 포스트카드라는 노래를 추천해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 노래가 약간 노을 질 때 들으면은 되게 찰떡인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프리토크방에 댓글 달아주는 거. 아, 저희가 원래 그 기능이 있었는데 생각하고 있다가 아마 하지 못한, 지금 저랑 홍중이, 우영이, 종호 했을 텐데 하지 못한 친구들은 나중에 불시에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좋아하는 노래, 지금 가장 좋아하는 노래, 아까 불러드렸던 그 노래. 그 노래가 뭔가 가사가 에이틴에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게임 좋아하나요? 아, 저는 그 저희 멤버들끼리 하는 축구 게임 말고는 잘 안 해요. 시험 공부하러 갈게요. 아, 화이팅이에요. 잘 가요. 화이팅. 열심히 해요. 아, 놀이공원 가면 제일 타보고 싶은 거 바이킹. 여러분이랑 바이킹 꼭 탈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아, 아직 뭘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꼭 에이틴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벌써 31분이나 했군요. 아, 제가 자신 있는 요리요? 저는 스테이크 아주 맛있게 구워드릴 자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가 활동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아쉽고, 원래는 되게 한창 바쁠 때는 이게 어디가 무슨 무대였는지 너무 정신도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바빴는데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솔직히 잘 안 잊혀질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나 떨고 있니? 아무튼 저희 활동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가장 행복한 거는 아무래도 제가 누누이 말해서 짐심처럼 안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었던 건 에이티니를 만난 게 아무래도 제일 행복하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주변 분들도 멤버들도 너무 다행이다라고 해주고 있고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제일 말 안 듣는 동생 누구야? 아 저희 동생들 다 착해서 말 잘 들어요. 그 대신 장난을 많이 쳐요. 머리 묶으라고요? 앞머리 이렇게 묶으라고요? 사과 머리처럼? 아이고. 성우 오빠에게 멤버들이란? 아 질문 좋네요. 저에게 멤버들이란?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미울 때도 있다가도 없어서는 안 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맞는 가족 같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맞다 비가 아침에 내렸었어요 주적주적. 그래서 어제도 비 내려서 되게 기분이 좀 꿀꿀했는데 에이티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통하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에이티니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저희도 에이티니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진짜요. 아... 비 오는 날 좋아하냐고요? 맞는 건 싫어하는데 그날 따라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 사진 많이 주세요. 아, 저희가 트위터를 적극 활용해서 에이티니 여러분이 심심하지 않게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 이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급작스럽나? 가지 말까요? 더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가봐야 해요. 저희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안 되겠다. 끄는 법을 모르니까 더 해야겠다. 가지마 엄마야. 가지마요. 저도 가족 가기 싫어요. 네 더 있어요. 가지마요. 가야 돼요. 이제 그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제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밥 안 드셨으면 꼭 챙겨 드시고 옷 따뜻하게 가시고 귀가길이시라면 꼭 조심히 가시고 늦게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알았죠? 그럼 가볼게요. 안녕. 안녕.